안녕하세요, 레오섭입니다. 오늘은 기네스 맥주 마셔보기 대작전 한번 펼쳐볼 건데, 요즘에 이제 맥주 브랜드들이 논알콜 맥주를 아주 다양하게 내고 있습니다. 기네스 역시 흑맥주의 대명사 기네스도 이제 논알콜이 나왔는데, 사실 제가 또 기네스를 즐겨 먹는 입장에서 이게 논알콜로 먹으면 과연 어떤 맛일까 또 궁금했거든요. 근데 마침 또 여기 마트 갔다가 저렴한 가격에 얻어올 수 있었습니다. 이게 그리고 논알콜들이 약간 조금 별로인 이유가 기존의 맥주 맛하고 논알콜이 맛 차이가 심해요. 그래서 야, 이거를 굳이 논알콜을 먹는 이유가 없는 거야. 그냥 탄산을 먹고 말지. 근데 이 기네스 논알콜 같은 경우는 원본, 그러니까 이 기존의 흑맥주와 맛을 최대한 유사하게 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, 참고로 이거는 한 캔에 3,000원이에요. 이것도 한 캔에 3,000원이에요. 그러니까 논알콜과 알콜의 가격 차이가 없습니다. 아주 기네스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고, 그리고 기네스 잘 아시다시피 얘네가 또 여기 캔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? 조그만한 구슬이 들어있어서 이게 그 거품을 마치 그냥 생맥을 따르듯이 이 캔맥주 역시 자연스러운 거품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장치가 있거든요. 근데 이 논알콜에서도 그거를 넣습니다. 그래서 알콜과 논알콜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즐길 수 있다는 사실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인데, 일단 제가 오늘 이 두 개를 갖고 와서 또 즐겨 먹는 입장에서 맛이 얼마나 유사한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따라 보도록 할게요. 이게 기네스를, 야 이거 봐, 좀 흔들었다. 딱 기네스를 딱 따라줘 봐. 아, 멋있게. 이게 또 흑맥주는 거품이 생명이거든요. 보시면은 이게 딱 이렇게 나와,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품. 자, 여담으로 또 제가 아일랜드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는데, 이렇게 따랐잖아요. 뭐 생맥이든 뭐든 이거를 바로 마시면 안 돼요. 일단은 좀 놔둬. 얘가 좀 진정하게 놔둔 다음에 마셔야지 그 흑맥주의 진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. 받자마자 뭐 바로 들켰는데 맛없다 이러시면 안 돼요. 그 당연히 맛없는 겁니다. 시간을 좀 두시고 하고, 그 다음에 이것도, 역시 따자마자 일단은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거든요.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. 이것도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이것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품이 아주 일품입니다. 기네스가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. 뭐 지금 논알콜도 논알콜이지만 그 커피, 최근에는 이제 기네스 커피 맛 맥주도 나오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또 재밌는 맥주들이 많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한번 마셔보기 전에 먼저 색깔을 좀 볼게요. 뭐가 논알콜이고 뭐가 알콜인지 모를 만큼 두 개 다 아주 시꺼멓습니다. 흑맥주의 그 본연의 컬러를 잊지 않았고, 냄새도 알콜과 논알콜의 냄새의 차이가 굉장히 유사해요. 진짜 뭐가 이렇게 놓고 보면 뭐가 알콜이고 뭐가 논알콜인지 모를 만큼 두 개 다 색깔, 냄새 유사합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제가 또 흑맥주를 많이 마셔봤기 때문에 이거 알콜 먼저 먹어보겠습니다. 역시 기네스 흑맥주답게 뭔가 쌉싸름한 그런 흑맥주의 본연의 맛을 유지하고 있고, 논알콜, 이 논알콜 기대가 됩니다. 참고로 이거는 이제 알콜이기 때문에 엄청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알콜 향이 느껴지긴 하거든요. 근데 이거는 확실히 이게 비슷하다 하는 이유가 있네. 흑맥주의 그런 맛이 있어, 살아있어. 그 흑맥주 특유의 뭔가 그 씁쓸한 맛이 남아있는데, 그 끝맛이 그렇다고 막 한약처럼 쓴 게 아니고 살짝 또 뭔가 끝에서 뭔가 살짝 달콤한 것도 약간 느껴지거든요. 약간 뭔가 살짝 느껴져. 뭔가 설탕처럼 달달한 게 아니고 과당이 들어갔구나. 그래서 그런지 살짝 상큼하고 달달한 그런 맛이 살짝 느껴집니다. 이거 확실히, 이거 괜히 알코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 진짜 맥주를 먹은 듯한, 괜히 취할 것 같은 느낌.
그 정도로 맛이 굉장히 유사한데? 진짜 맛이 두 개 다 상당히 비슷해요. 그러니까 이거는 과당이 들어가서 살짝 그런 과당 특유의 그런 달달함이 느껴지는 것만 있지 맛이나 뭔가 모든 것들이 알코올하고 똑같습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려야 될 거는 흑맥주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논알코올 먹었다고 해서 맛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확실히 뭔가 그 쌉싸름, 흑맥주의 쌉싸름 맛을 싫어한다면 이것 역시 호불호, 그러니까 불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만약에 기네스를 평소에 즐겨 먹어 근데 기네스가 먹고 싶은데 알코올이면 안 돼 그런 분들은 이거를 마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굳이 같은 3,000원인데 이 논알코올 기네스를 마셔야 될까? 라는 또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. 그냥 약간 기분 내기에는 또 좋은데 알코올이 없으니까 확실히 뭔가 좀 심심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. 나는 근데 진짜 알코올을 왜 논알코올 왜 먹나 했는데 이걸 먹어보니까 왜 먹나 싶어요. 가격도 뭐 더 싼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먹어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. 그냥 내가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냥 기분 내고 싶다 아니면 분위기를 좀 맞춰야겠다 싶을 때 논알콜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일단 맛이 진짜 알콜 기네스랑 유사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 먹었을 때 뭐 조금 알콜 향이 느껴지지 않아서 허전함은 있거든요. 그것만 제외한다면 마치 내가 기네스 그냥 진짜 먹는 것 같은 그래서 알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취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굉장히 또 재밌는 논알콜 맥주입니다. 좀 제값 주고 사기에는 좀 아까울 것 같아요. 굳이 논알콜을 이것도 3,000원이고 이것도 3,000원인데 논알콜을 비싸게 주고 먹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좀 싸게 나오거나 뭐 누가 갖고 왔다고 하면 그때는 한 번쯤 마셔볼 만한 느낌이고 만약에 기네스를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그 흑맥주에 대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서 버릴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먼저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논알콜 한번 먹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기네스 알콜과 논알콜 한번 드셔봤고요. 어쨌든 맛있게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.